네, 특징적이었던 세 가지 섹터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yes or no 중에서 하나씩 골라보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네이버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정 속에서 이게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 답해 주시죠. 오, 갈리셨습니다. 일단 의견은.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이버, 어제 살걸 네. 했었어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네이버는 예스를 했지만 약간 좀 길게 보셔라. 아까 반도체나 뭐 AI 쪽이랑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검색이라든지 커머스 사업에 강력한 시너지가 전망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AI 시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하이퍼클로바 X와 결합되는 그런 플랫폼에서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판매 효율이 향상되고, 블로그 같은 거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이퍼 클로버를 이제 클로벌 보고 얘기가 좀 분분해요. 생각보다 좀 기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재료로 될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사업 쪽에서, 그래서 앞으로 양질의 데이터 축적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클로버 X의 기능은 향상이 될 거고,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주가 추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좀 답답하고, 오늘 특히 좀 많이 밀려서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 분들에게는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는데,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을 했고,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같이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기회가 될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다소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다른 네.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네이버 어제 상승했던 분을 사실 거의 모두 반납을 한 네.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전 당연하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네이버 정도 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갈 정도는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비롯해가지고 GPU나 이런 부분들 AI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보여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정도가 되게 되면은 하이퍼클럽 X 공개를 해서 뭐 주가 급등하고 이렇게 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채팅창도 길게 보라고 하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연히 길게 보라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가 2018년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주가도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바뀌었었잖아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되고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그러니까 컨텐츠를 공개를 했지만은 출시를 했지만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실적도 주가도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해 바뀌고 바뀌었잖아요. 2019년도에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니까 주가 갔고, 2020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는 특수를 만나게 되는 주가 더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때까지만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클럽 X 뭐 좋은 게 나왔지만 결국에 돈이 안 되면은 네이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이퍼클럽 X가 그런 역할을 할 때까지만 기다리시라는 거지 무작정 길게 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이슈에 민감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준 내에 금리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좀 짓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치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봐라, 이건 말씀도 못 드리지만은 봐야 될 때가 언제쯤이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아, 그때쯤 네이버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기대감은 선반영이 된 상황이고, 다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련주가 뭐가 없네 보고 있는데, 지능형 협동로봇은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그 분당 사옥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분당 제2사옥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이번에 만든 하이퍼 글로벌 X를 이제 탑재를 시킨 이제
로봇을 올해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휴머니드 로봇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 분당 사업 같은 경우는 물류 로봇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 협동 로봇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입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명령 없이 알아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큰 매력인데 뭐 그런 부분이 이게 나올 때까지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네이버는 신사업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사업이 돈이 될 때까지만 돈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로 Yes or No 주제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바로 시간 관계상 이제 리뷰 종목들 바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팀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아니면 본부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이미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VT, 네. 저희가 8월 21일 며칠 안 돼서 편입을 도와주셨는데 목표가 바로 12,000원 달성을 했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더 가져가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되게 잘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그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제가 VT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제가 아까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우리가 선별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중 한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챙기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손절선 또 한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1,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저는 갱신해줄 수 있는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2,50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화장품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소 들어가기에 머뭇거리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팀장님입니다. 딥노이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7월 달에 편입을 해주시고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거든요.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죠. 그 뭐 참 고점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고점 신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연초에서 이제 중반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연초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영상 진단에서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룬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 쪽과 이제 최근에 뭐 당뇨병 치료 이런 얘기들 그 임상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AI 신약 플랫폼 쪽을 지금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이 갖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테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약 개발 모멘텀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는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또 화장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화장품을. 일단은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또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중국에 관한 부분들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보기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을 오늘은 가지고 왔고요. 토니몬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나타나고 있고요. 매장당 매출액이 한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게 성장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저 효과 그리고 관광객 증가로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열일을 하는 기업인데 해외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뭐 홍콩, 중국, 일본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있고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해외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출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도 기반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도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 챙길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역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건데요. 손절선은 5,55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750원 제시를 해드려서 너무 욕심부리는 매매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챙겼다가 다시 또 진입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의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적인 접근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토니모리에 대한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장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에러티 베큐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반도체에서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갖고 왔어요. 네. 일단 어쨌든 뭐 그 수혜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투자의 어떤 수혜가 되는 기업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엔비디아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TFE 같은 종목들이 그렇게 갔던 이유는 결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티 베큐움도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한테 2차 전지를 생산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설비 투자가 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클린룸이라든지 뭐 드라이룸 관련돼가지고 수혜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티 베큐움은 뭐 그런 측면에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추세가 여전히 견조하게 솔직히 많이 높거든요. 제 고소공포 쪽에서서 이렇게 높은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시장 이런 종목 아니면은 할 기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괜찮았을 때 선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4공장 여기에 또 클린룸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외조기와 같은 어떤 설비들을 또 발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SK온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서산에 또 1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제 3공장을 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신공장 건설할 때 장비주가 수혜가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클린룸에 대한 중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러티 베큐움, 신성 ENG, K-연설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늘 에러티 베큐움을 말씀 한번 드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8,500원에서 29,5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에러티 베큐움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그리고 S인베스팅 코리아 이지은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